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부분은 이제 조성이 바뀌는 마디를 어떻게 포지션 옮기지 않고 연주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두 번째 마디 있는, 그러니까 절반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온 거는 두 가지 키의 251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C키고 하나는 B플랫인데요.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케일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센터가 되는 C4이라고 되어 있는 설명이 있죠. 지금 두 번째 악보에 보면 D마이너 G7, C메이저 7 위에 C4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설명한 대로 C를 4번 손가락으로 2현에서 잡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럼 이 포지션에서 가장 낮은 음은 A부터 출발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지로부터 스케일을 출발시키니까 이게 1번이면 7, 6니까 A가 에올리안인 거죠. 그래서 6번 음부터 에올리안 박스, 그것으로 에올리안 박스로 여기에 처음에 네 마디를 모두 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가장 낮은 음이 지금 검지로 시작되니까요. 그 다음 네 마디는 B플랫 2이라고 돼 있죠. B플랫을 여기 잡았는데 B플랫 1번이니까 A는 7이겠죠. 메이저 7. 그래서 여기서부터 연주하면 A부터 연주하면 A는 로크리안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앞에 네 마디는 A가 에올리안, A 에올리안, 그다음 뒤에 네 마디는 A 로크리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보고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에올리안 포지션에서 D마이너 7, G7, C메이저 7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면 1, 2, 3, 4, 그다음에 3, 5 플랫 7은 옥타브, 그다음에 C메이저 7인 루트 3도 5도 7 메이저 7, 그다음에 그대로 C마이너 7이 되면 로크리안 박스에 아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포지션 그대로 루트 플랫 3, 5 플랫 7, 그다음에 루트 3, 5 플랫 7, 루트 3, 5 메이저 7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는 음들을 모두 순차적으로 연주하면 한 옥타브씩 그다음에 C메이저 7 그다음에 C마이너 7 F7 그다음에 B플랫 메이저 7 이것을 5연 베이스로 연습한다면 그다음에 G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D마이너도 역시 3도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스케일을 한 옥타브씩 모두 연주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안에서 D마이너는 도리안, G는 믹솔리디안, C는 아이오니안, 또 C마이너 7도 역시 도리안, 믹솔리디안, 아이오니안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포지션 스케일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관점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처음에 네 마디는 C키니까 A가 에올리안이죠. 에올리안 박스에서 이네 마디를 연주할 수 있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네 마디 B플랫 to E는 B플랫이 루트니까 A는 로크리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로크리안 박스에서 또네 마디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82페이지 나와 있는 거 연주해 보시고요. 82페이지 나와 있는 건 여기서 이제 똑같은 에올리안 박스라고 해도 여기서 치다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발음 스트레치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죠. 1, 2, 3, 4. 그쵸? 그다음에 B플랫 to E도 그런 식으로 손가락이 스트레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없는 발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지가 한 플랫을 더, 새끼가 한 플랫을 더 좌우로 이동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43페이지 악보 중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진행을 또 13페이지 밑에서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